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의원인 서동용 후보와 정책위 부의장인 권양엽 후보의 2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경선은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내일 저녁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순천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며 더 자주 찾고 노력하겠다고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순천 아래장을 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6년 만에 호남 모든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거듭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그거는 단순하게 저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승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이고. 한 위원장은 시민과 대화에 앞서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간담회 후 웃장으로 이동한 한 위원장은 순천과 여수 등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과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순천에서 1시간 반가량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목적지인 광주로 향했습니다. 한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을 이끄는 만큼 최근 정부의 실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가는데 그 사람 내려왔다고 누가 호응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당 대신 인물과 정책을 보고 총선에서 투표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책을 어떻게 내냐, 그게 또 문제고. 국민의힘이 목표로 내건 호남 지역구는 모두 세서 호남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말이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당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역 수건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유치 추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전남도의 의견이 달라 추후 지역 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하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언급한 전남도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 희망대학을 정해 알려주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께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두 개 대학의 하나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나 행정체제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대통령의 전남의대 신설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 계획을 유지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혀 추후 지역 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의대 신설 약속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전남은 최악의 의료 사각지대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전라남도와 순천시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대 신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여운 생김새와 높은 지능을 가진 토종돌고래 상괭이는 여수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최근 그물에 붙잡혀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 역시 시행 반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괭이 한 마리가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다른 상괭이는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전남 여수는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지만 최근 들어 상괭이의 사체 발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날도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성인 남성보다 큰 상괭이 사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괭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부패 정도가 심각한 상괭이는 지자체가 인계한 후 폐기합니다. 지난해 여수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모두 24구. 올해는 이제 3월 중순인데도 벌써 15구가 발견됐습니다. 부검하는 거 보면 거의 이제 질식에서 죽은 거, 그물에 걸려서 그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그런 부분이 여수에서 많이 발견되고 또 봄철에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먹이 사냥 경험이 부족한 새끼 상괭이가 그물망에 잘못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철 설치된 어망이 상괭이에겐 덫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수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상괭이 보호구역을 위한 조례를 시행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례 시행 후 6개월 만에 상괭이 보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회의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사체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제시가 없었고 예산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정지를 통해서 후반기라도 추경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어업인들 인식 개선과 상생방안 마련 등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수시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논란 끝에 오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은 오늘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8년까지 환지 개발 방식으로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공동주택 등 2,900여 세대에 인구수 7천여 명 수용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6년 동안 조합 내부 구성원들 간 잡음과 시행사 선정 문제 등으로 경찰의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내용을 겪어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 플랫폼이 있는 고흥에서 오는 5월 4일 제14회 고흥 우주 항공축제가 열립니다. 고흥구는 이번 축제가 새로운 우주시대를 테마로 나로 우주센터 견학과 나로 누리호 실물 전시, 우주여행 미디어 아트, 우주로봇 시연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또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축제로 다양한 우주 아이디어 대회를 병행해 고흥군만의 스토리가 있는 국내 최초 우주존 축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기계 대형화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중고 농기계 매매를 노린 신종 사기도 등장했는데요. 중간에서 1인 2역까지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등 3명을 속였고 전화를 이용해 지역도 넘나들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농기계 관련 카페에 중고 트랙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농민 이용재 씨. 지난 5일 한 남성에게 오늘 구매하면 트랙터를 싸게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증거 사진을 요구할 때마다 남성은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며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5분, 좀 늦게 보냈을 때는 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사진이 한두 카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카트를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화물차에 트랙터가 실리는 사진까지 최종 확인한 이 씨가 중도금 1,500만 원을 보내자 남성은 바로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이 씨가 받은 사진은 같은 시각 춘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농민 성수민 씨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트랙터를 사겠다고 연락한 남성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겁니다. 하지만 전화로 구매 의사를 밝혔던 남성은 사진 30여 장만 받은 채 연락이 끊겼고 트랙터는 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창고에 내려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는 한 시간 지나니까 핸드폰 꺼놓더라고요. 완전 바보 만들어버리니까 아 그때 알았죠. 알고 보니 같은 남성에게 동시간대 사기를 당한 두 농민. 해당 남성이 구매자 행세를 하며 받은 사진을 이용해 판매자 행세를 하며 중도금을 챙겨 달아나는 1인 2역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구매만 되니까 그럼 너무 요방 찍어주시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상처 올리고도 또 많이 찍어주시고 해주시고. 지역을 넘나드는 기상천외 한 범행 수법에 탁송기사까지 피해자 3명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런 신종 사기가 이렇게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대형 트랙터의 경우 2억에서 3억 원에 달하는 등 농기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중고 농기계 거래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에 해당돼 빠른 계좌 지급 정지도 어려워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한 거래 방식이 안전하며 피해 발생을 대비해 사이트 게시글, 통화 문자 내역, 입금 확인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기 거래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장의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여수상의에서 열렸습니다. 25대 회장에 취임한 한문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산단이 화합하고 공존하는 상의를 만들고 용지 확보와 교통 문제에서 공용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여수상의를 이끌었던 이용규 전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감사패를 받았고 여수상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양제철소내 백운아트홀에서 이번 달 22일 영화 파묘를 시작으로 매달 한 편씩 최신 개봉작을 상영합니다. CGV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상영으로 광양 시민이면 누구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상생배달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개비에서는 오늘부터 최대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상생배달앱 땡겨요는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연동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수시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85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종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에도 19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고흥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 18도로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맑겠지만 오후 들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일요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6도, 순천 4도, 고흥은 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5도, 순천, 광양 19도, 고흥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5도 안팎의 기온 분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활동하기 좋은 무난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최근 수산화 리튬이 유출된 광양 율촌산단의 한 2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해당 공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시정명령 59건, 시정지시 및 권고 2건 등 6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3건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는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6일과 9일 수산화 리튬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노동부의 현장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이 오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병원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 교수는 30여 년간 외과의사로서 겪은 생생한 의료 현장 경험과 해외의 선진 응급 의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의 특별 강연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했으며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새벽 여수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기사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달라고 말했으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